오늘은 롤토체스를 했다. 트린다미어 삼성이 궁금해 만들어 보기로 했다. 무대를 만들었다. 카타리나가 나왔다. 이러면 12연패 보상 한번 노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상대들을 정찰한 결과 다이애나 선바자를 사용하더라도 연패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망토를 먹었다. 너무 아프게 맞았다. 무대로 두 명 잡아주면서 나이스였다. 트린다미어를 먹었다. 애니 이성을 만들었다. 7렙을 찍었다. 조끼, 곡궁, 지팡이, 망토가 나왔다. 트린다미어에게 템을 줬다. 모래를 만들었다. 학살자를 맞추지 않고 가면 약하게 질 것 같았다. 개쓰게 맞았다. 학살자를 맞췄다. 무대를 트린다미어에게 줬다. 뭔가 이길 것 같았다. 근데 이때는 4.5 한지 얼마 안된 시점이라 적응이 잘 안됐다. 여기서 진다 해도 어버버 하면서 한 번 더 져가지고 죽을 것이 분명하니 오히려 좋아했다. 보상은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8렙을 찍었다. 니코만 띄워주고 이긴 것 같으니 아이템은 한 번 더 고민해보기로 했다. 육학살자를 맞춰야 되고 3대 장군의 이결투가 생각하고 있었다. 트린다미어를 먹었다. 트린 이성을 만들었다. 제드 이성을 만들었다. 트린다미어가 술술 나왔다. 행운을 빼고 트린을 넣었다. 이닌자를 빼려다 실패했다. 수은 무대 소천사를 선받자 트린에게 줬다. 이번에도 그냥 이긴 것 같았다. 트린의 장점은 돌돌이로 상대 뒷라인을 저격한다는 점이었다. 트린 두 개만 얻어 찾기로 했다. 이 결투가를 마쳤다. 오른이 나왔다. 지금은 내가 매우 강하니 써주기로 했다. 서풍을 만들려다가 늦어버렸다. 트린 선바자가 대장군으로 나온 바람에 육학살자를 하려면 카미라가 나와줘야 했다. 어서 모습을 드러냈으면 했다. 확실히 트린다미어는 강한 녀석임은 틀림없었다. 대장군을 마쳤다. 뒤집게 대검 니코가 나왔다. 다리 이성을 만들었다. 트린 하나만.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트린다미어 삼성을 만들었다. 스킬은 돌돌이가 공격력의 100% 마법피에 돌돌이 하고 난 다음 3번의 평타가 200%의 추가 데미지니까 3배가 들어갔다. 여기는 선봉대라 좀 단단했다. 수호천사가 없었으면 원숭이 때문에 가슴이 웅장해질 뻔했다. 사미라가 나올 때까지 올라프에게 템을 줬다. 그런데 확실히 시너지 3개 있는 4쿠들은 템도 그렇고 엄청나게 강하다는 느낌은 아니었다. 한 3.5쿠 같았다. 자야도 그럴라나 했다. 사미라가 나왔다. 오렌의 유물이 나왔다. 양날 도끼였다. 오렌 이성을 만들었다. 돌리고 찹찹찹. 평타가 한 2000이 들어갔다. 브라움은 데미지 감소가 있어 한 번에 터지진 않았다. 무대를 먹었다.
재미 좀 보겠는걸. 3일체가 나왔다. 올라프에게 있던 템을 사미라에게 줬다. 무대 복원은 다리우스에게 줬다. 돌리고 찹찹찹 딱 저것만 강했다. 이게 시너지가 많으니까 성능은 피흡이 있는 학살자가 확실한데 뽕맛은 결투가 쪽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상대 뒤쪽으로 가서 단 3대만의 원딜들을 잘라내지 않을 수 없었다. 수호자에선 모렐이 나왔다. 모렐 2개나 있는데 3모렐은 처음이었다. 불츠가 나왔다. 행운 보상에 오른 유물에 트린 3성까지 만들어버리니까 상대가 안되지 않을 수 없었다. 9렙을 찍고 4결투가나 5콜을 넣기로 했다. 아까 그 원숭이였다. 이번 게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트린에게 대적했던 부인수 오공이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떨지 궁금했다. 결과는 예상한 대로 흘러갔다. 1코는 힘이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상대는 니코 삼성이었다. 아마 그냥 녹아내리지 않을까 했다. 한번 버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니코는 생각보다 강한 녀석이었다. 상대는 졌지만 잘 싸웠다. 1등이 어떤지 지켜봤다.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다. 아지르를 먹었다. 자르반과 바꿨다. 영혼의 망상이 나왔다. 양날도끼 모래를 아지르에게 줬다. 쌍니코는 쌍서풍에 저격당했다. 꽤 아팠다. 하지만 돌아버리면 피가 찼다. 학살자는 굉장히 좋은 시너지였다. 9렙을 찍었다. 리로를 돌렸다. 한바탕 두들겨 볼까? 선수. 한바탕 해보실까? 세트 2성을 만들었다. 이 와중에도 3이라는 코빼기도 안 보였다. 상대는 기필코 니코 3성을 만들었다. 이미 돌아가신 상대에도 니코 3성이 있었는데 잽도 안 됐다. 다른 뭐 아우솔, 올라프, 케일, 초가스 이런 녀석들에 비해서 새로운 신참치곤 별로였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별로는 아니고 뭔가 애매했다. 근데 또 애매한 거 치곤 매우 강했다.